부엉이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아껴드릴 안될꼬하게 궤도입니다. 이 채널은 이제부터 제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100만 유튜버이니 혹시 이 채널에 광고하실 분은 안될꼬하게로 문의해주세요. 얼마 전 긴급재난문자가 날아왔죠.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공항들은 인공위성 추락이 확인될 때까지 이착륙을 하지 못했고 공항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9일 오후 1시 4분쯤 사람이 없는 알래스카 서부 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추락하는 것이 흔한 일일까요? 인공위성 추락을 막을 수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인공위성은 1984년 10월 5일 미국 챌린저 우주왕복선에 실려 발사되었던 인공위성 ERBS입니다. 지구의 열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에너지 수질을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했죠. 발사된 후 지구 열복사 분포 조사를 통해 오존층이 대규모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인류의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역사성을 갖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의 설계 수명은 2년, 목표는 3년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소한 하드웨어 오류를 겪으면서 21년 동안 수명을 지속하며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내부의 고장 때문에 해당 위성에 문제가 생겨 기존에는 위성이 2010년까지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작동 예정 기간인 2010년 이전에 배터리가 폭발하여 다른 위성을 위험에 빠뜨릴 우주 파편 구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2002년에는 위성이 궤도상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50km 이상 낮추어 연료 소진 후 25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대기권에 떨어지도록 설정해놨고 2005년 10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퇴역하게 되어 18년이 지난 2023년 1월 8일 38년 만에 생을 다하며 지구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ERBS는 기체 자체가 약 2450kg 정도 나가는 탓에 추락 시 대기권 마찰열로 몸체 대부분이 불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이 재진입후에 남아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하는 궤도를 계산하다 보니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다행히 알래스카 인근 베링해 부근으로 추락했죠. 그런데 잘 돌던 인공위성이 도대체 왜 떨어진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인공위성이 궤도를 도는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허공에 공을 던져보겠습니다. 공은 앞으로 가다 떨어집니다. 공을 조금 더 세게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조금 더 나아가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죠. 이것은 중력 때문이며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공이 땅에 닿기 직전에 땅을 조금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닿을 때쯤에 다시 땅을 깎아내리고 다시 땅에 닿을 때쯤에 깎아내리고 다시 땅에 닿을 때쯤에 깎아내린다면 바로 우리가 아는 지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은 지구를 돌게 되죠. 지구를 돌고 있지만 사실 지구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인공위성은 떨어지지도 튕겨나가지도 않고 지구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저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약간의 대기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돌고 있죠.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기 저항으로 인해 조금씩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땅으로 빠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연료를 소모하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현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ERBS 위성처럼 연료를 전부 소모하게 된다면 공기 저항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들다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지구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위성은 이러한 운명을 밟게 됩니다. 연료 소모로 인한 추락이 수명이 다해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사도 있죠. 특히 위성 제작 기술이 복잡해지다 보니 설계상의 실수나 부족한 기술력 등으로 충분히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지구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발사한 인공위성은 총 누적 14,000대가 넘습니다. 이처럼 위성 숫자가 엄청난 것은 소형 위성이 다량으로 발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주발사체 잔해물이나 고장 혹은 수명 종료 위성이 지표면에 추락하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들은 평상시 초속 7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지만 점차 지구 중력과 대기와의 마찰력 등에 의해 끌려들어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지표면에 추락하게 됩니다. 위성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기와의 마찰력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까지 달궈져 완전히 소각돼 유성처럼 사라져버리지만 간혹 발생하는 대형 우주 쓰레기들은 지표면까지 잔해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번 미국 ERBS 위성도 이러한 경우죠. 무게가 2.5톤에 가까운 대형 위성이었기 때문에 일부 타지 않는 파편들이 지표까지 파편이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 추락 직전까지도 한반도가 예상 추락 지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위성 등 인공구조물 추락 사례들이 예전에도 종종 있었죠. 1973년 5월 14일 발사된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은 6년 동안 임무를 완수하고 1979년 추락했죠. 당시 과학자들은 대기권과의 마찰로 인해 거의 모든 잔해가 소멸될 줄 알았으나 예상과 달리 일부 파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파편들은 오지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그만 궤도 오차에 의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죠. 특히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의 무게가 85톤에 달했기 때문에 이 중 아무리 작은 금속 조각이라도 소멸되지 않고 지상으로 추락해 사람이 맞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죠. 이후에도 이런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러시아의 정찰위성이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지면서 270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라틴 아메리칸 에어버스와 매우 근접해서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독일의 렌트겐 과학위성이 수명을 다해 추락했는데, 렌트겐 위성이 전체 망원경과 거울을 씻는 기기였던 탓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 소재가 주로 고온에 강한 탄소 계열로 이루어져 모두 타지 않고 중국 내륙 지역에 일부 잔해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훌륭한 과학자분들과 함께 추락하는 렌트겐 위성의 궤도를 계산했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길이 10m, 무게 8톤 이상 되는 중국의 무인우주정거장 탱궁 1호가 추락했는데, 이때 당시 중국은 애초에 추진 엔진을 이용해 탱궁 1호를 남극해 떨어뜨릴 계획이었지만 통신이 끊긴 뒤 우주선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바람에 전세계 과학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지표면에 떨어졌다 뿐이지 민간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존재합니다. 탱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2020년 5월 처음으로 시험 발사된 중국의 창정 5B 로켓의 경우 잔해물의 일부 파편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마을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창정 5B 로켓은 2022년에도 통제불능 상태로 대기권에 진입한 후 지구로 추락했는데 그 무게가 24.5톤에 달했죠. 이때 당시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궤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는 미항공우주국과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 우주군 등을 통해 수집한 우주물체 추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경보를 울려준 것이랑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대응이었죠. 아니, 그냥 위성이 어디 떨어질지 계산해서 그쪽 지역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위성 하나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한반도부터 알래스카까지 모조리 걱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폐기위성이나 우주잔해물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살아남은 파편은 넓은 지역에 걸쳐 뿌려지죠. 실제로 델타 로켓의 경우 추락 당시 4개 큰 부품 가운데 하나는 미국 텍사스주에,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떨어지는 잔해 운동 속도가 무려 초속 7km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낙하시점 예측이 실제와 몇 초 차이만 나도 예상과 달리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 위성이 추락해서 인명피해를 일으킬 확률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2011년 추락했던 독일 렌트겐 위성의 경우 추락으로 사람이 피해를 볼 확률은 당시 대기권 진입 이후 인공위성 파편이 타지 않고 살아남는 양, 위성의 궤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총면적 등을 토대로 독일 항공우주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계산한 결과 지구 인류 가운데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볼 확률은 2천분의 1, 특정한 개인이 파편에 맞을 확률은 1조분의 1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반도도 위험지역에 해당됐었는데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거주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100만분의 1 정도로 추산되었고, 나사는 이번 ERBS 추락과 관련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피해가 돌아갈 확률은 대략 9,400분의 1로 매우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교통사고나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2020년도에는 건물이 파손된 사례가 있기도 했었고, 시간이 갈수록 하늘로 쏘아올려지는 위성 자체가 많아지면서 위상 추락으로 인한 사고 확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마이클 바이어스 교수 연구팀은 향후 10년간 우주 쓰레기의 낙하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킬 위험 가능성을 추정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 향후 10년 동안 우주 쓰레기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하니 최근 로켓 발사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고 확률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였다가 현재는 민간 주도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14,000개가 넘는 위성이 쏘아올려졌으며 지구 상공에는 약 7,300개가 넘는 수의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켓 발사 횟수가 잦아지면서 우주와 지구 모두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죠. 대부분의 추락 위성이나 발사체 잔해물은 지구 진입 과정에서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처럼 인공 구조물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자 추락하는 우주 구조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위성이 쏘아올려지고 또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6월 기준 위성 등을 포함해 56,500여 개의 우주 물체를 지구 주위에 만들어냈으며, 이중 28,160개가
여전히 궤도상에 남아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9,300톤에 달하는 양이죠. 이처럼 막대한 양의 우주물체들은 고도 500에서 1,300km 곳곳에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물체 추락, 충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위성과 우주파편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추적하는 것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우주물체가 발견되면 추락 시각과 위치를 예측해 대비하도록 조치하고,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근접하는 우주물체가 확인되면 충돌 예상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운용하는 위성을 회피 기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위험성이 있는 우주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전히 아주 작은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나 추적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궤도 정보와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물체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주물체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가장 많은 우주감시 장비를 갖춘 미국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우주재난 위험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예를 들어 텐궁 1호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우주물체가 추락한다고 하면 해당 물체의 궤도 정보는 미국이 공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 예상 시각과 위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형태죠. 현재 우주감시를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체계와 레이더 관측소를 운영 중이며 우주감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꾸준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각국은 수명이 닿은 인공위성을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거나 지구 궤도상에서 완전히 소각시키거나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2006년부터 미국 항공우주국은 자국의 인공위성이 25년 이상 궤도에 떠 있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해 지상으로 추락하는 대신 10년 정도 후 추진제를 이용해서 일부러 고도를 낮춰 불타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지요. 유럽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위성 수명 종료 시 대기권 재진입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 사용 등의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우주개발기구들은 그물, 로봇팔, 전류가 통하는 전자기 밧줄 등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거나 우주정거장 등 대형 우주 쓰레기를 소형위성과 도킹시켜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지구대기권에서 소각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어떤 위험도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함께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지금까지 안될 과학의 궤도였습니다.